그거 알아? 요샌 관심이 돈이야, 돈. 다 필요 없고 사람들 관심만 냅다 모으면 다 돈이 된다고. 어떻게 관심을 끌 건데? 무조건 세게. 그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거. 내가 계획한 것만 대박치면 우리 1년에 평생 벌 거 다 번다. 특히 제이튜브 막 그런 데 올리면 완전 끝장이야.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야.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? 네가 좀 도와줘야 돼. 처음엔 저 반대했어요. 근데 너무 간곡히 말해서. 도대체 뭘 어떻게 간곡히요? 봐봐. 어제 새 죽이는 장면 30초 올렸는데 제이튜브 3만 몰려서 3만. 300만이면 얼마가 떨어지는 줄 알아? 너무 역겹잖아. 그거야 바로. 사람들은 혐오스러운 걸 원해, 극혐. 그 혐오스러운 관심거리가 진짜 알짜배기라고. TV 예능에서도 항상 극혐 캐릭터 만들잖아. 그러다 잘못되면? 우리 다 경찰에 잡혀가면? 네 이름 안 불어. 그리고 빵에서 1년만 살면 돼. 그동안 우린 떼돈 버는 거고 세상 모든 관심 다 받는 거고. 나 아니어도 이런 짓 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. 겁날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. 망가진 세상에 살려면 우리도 망가져야지. 안 그래? 저도 모르게 오빠 말에 수긍하고 말았어요. 쉽게 돈 버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도 좀 그러면 어떤가 싶어서요. 그건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악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. 당신들 때문에 이미 무고한 사람 두 명이 죽었어요. 지금도 여러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요. 어린아이까지도요. 사람들이 죽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. 그냥 아프다가 말 줄 알았지. 오빠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SNS에 글을 안 올린 거군요. 겁이 나서. 네. 막상 그렇게 되니까 겁이 났어요. 저희 둘